자, 김광진 씨의 노래 편지 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또 TV 쪽에 외도를 하러 오셨네요. 네. 예. 여의도에서 오시는 길이죠? 네. 예. 오늘 퇴근 후에. 네. 예. 자, 왜냐하면 지금 증권 분석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게 메인 직업이라고 메인 하실 수 직업이죠. 예. 네. 보통은 양쪽에 하나를 택하게 되잖아요. 음악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던가. 네. 그 양쪽을 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아직까진 질문이신데, 그렇습니다.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직원한테 내가 노래하는 가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앨범을 냈다. 아, 그 실감이 안 가나 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 여직원이? 저는 김 팀장님인데요. 김 팀장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라라라 최초로 김 팀장님 모시고 지금 라이브. 무슨 직장인 밴드도 아니고 말이죠. 예? 막연히 그래도 좀 약간의 동경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옛날에 가수 했었다더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공연을 제가 해서 티켓을 저희 회사에서 좀 사줬어요. 대부분 공연에 안 오더라고요. 티켓은 티켓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좀 섭섭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절대로 안 뒤떨어지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음악 외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 김광진 씨의 제작자가 지금 많은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킨 SM의 이수만 사장님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수만 씨의 최초의 아이돌 가수예요. 앨범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래요?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당시에 이수만 씨가 직접 방송국에 소속 그 매니저분하고 같이 오셔서 이 김원희 씨 1집입니다. 역시 제가 예. 어떻게 지금보다 더 이분이 나이가 그냥 이제 이분이 들어 보여? 김 팀장님이에요. 김 팀장님이 버진 플라이트 처녀 비행 그 비행이라는 뜻의 타이틀곡 때문에 공항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거를 배경으로 찍었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아주 뭐 저는 공항 실제 김포공항 그래요, 새벽에. 새벽에 공항에 날아 비행기를 배경으로 찍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두번 찍을 수 예. 있어요. 이게 뮤직비디오로 치면 가사대로 가는 거예요. 가사대로. 그렇죠? 야, 이게 92년도. 이 이후에 이제 또 한동준 씨의 사랑해서야 또 작곡을 하게 되시고 이승환 씨의 덩크슛. 덩크슛. 이승환 씨의 히트곡도 하게 되면서 이제 히트 작곡가 반열에 오르시게 되는 것 그렇죠. 이승환 씨 노래가 이제 히트가 되면서 네.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낀 그대로.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낀 그대로. 기억해줘. 그 결정판이 이제 그 마법의 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곡은? 오래 남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도 반응 좋았지만 예전에 형이 있으셨던 그 겸손함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빼셔야 되는데 옛날에 좀 빼셨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대뜸 쓰면 떴다 그러고 지금 막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히트를 쳤던 마법의 성이 사실 김광진이 아니고 네. 그룹명은 더더 클래식. 클래식이었죠. 네. 예. 클래식의 멤버분이 더 계시죠. 그럼요. 그리고 박용준 씨. 예. 박용준 씨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도 나오셨는데. 아, 박용준 씨. 오랜만입니다. 예. 클래식의 멤버가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누가 팀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승환이 형이 야, 이승환 씨가 맺어주는 사이예요. 아,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는 사이는 아니었네요, 저로 그냥. 아니요. 그 전에 사실 아까 그 앨범도 예. 박용준 씨가 다 편곡을 한. 제가 예, 박용준 피아노를 치시고. 씨를 만난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음악이 있다면 사실은 그 저는 그냥 보통 멜로디만 주로 만드니까 네. 그냥 뼈다귀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사실은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 음악은 전혀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여태까지 제 음악에 모든 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을 모인 거 보니까 예전에 클래식 때 했던 혹시 곡이나 이런 거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 노래할 자신은 없고 제가 네. 1집에 있던 연주곡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어떤 노래? 그녀의 모든 아침이라는 피아노 연주곡이 있고요. 그녀의 모든 아침. 예, 광진이 형이 곡을 만들었고 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침. 한 1절 정도만 들어볼까요? 네. 네.